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오늘 아침은 시원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겨울 날씨가, 확실한 겨울 날씨가 될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도 콩나물은 변함없이 이쁜 아이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오늘 못갈것 같아요. 날씨가 풀리면 갈게요. 여기서 잘 다져가지고, 예, 잘 다져가지고,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카시오 제품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와,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집에 있어도 하나 더 데려보시면, 이거는 완전 연고처럼 되는 환엽스러운 그 카시오 제품이에요. 요거, 최소한 12,000원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농장에서 다 이제, 엄청, 한 아이를 키우면 엄청 많은 숫자를 키우는데, 예, 거의 이제 막그 농장에도 소진되는데, 제가 이쁜 애들 쏙다 빼갖고 왔습니다. 카시오 조건 7,000원입니다. 12cm 꽉 차겠습니다. 요거는 있을 때몇개더 드리는 게, 예, 좋을 듯 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 오빠가 장난처럼 존말할 때 데리고 가라. 예, 내놔라 하더니, 요건 진짜 짱입니다. 네, CC밍입니다. 어우, 색깔이 그냥 끝내줍니다. 예, 약 처리가 돼가지고, 원래 이두가 8,000원입니다. 이두인데 애기도 있고, 뭐, 예, 사이즈도 크고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예,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멋진 아이 CC밍. 예, 멋진 CC밍 8,000원입니다. 어우, 이렇게 젤리처럼 또 되네요. 예,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또 데리고 왔습니다. 예. 시시밍, 이름도 희한하네, 시시밍입니다. 오, 예, 아, 여기 목대가 끝내주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하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대 보이시나요? 오, 예.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누구냐? 요, 외두도 있고요. 예, 쌍두입니다. 하트 딜라이트 7,000원입니다. 예, 외두는 5,000원입니다. 외두도 잘생겼죠? 하트 딜라이트, 네, 군색 7,000원입니다. 색감이면 색감, 뭐 돌기 나오는 거 균열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너무 이뻐요. 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손이 시렵네요, 오늘은. 저희 하우스 아이들은요, 이렇게 손이 시려울 정도로 있어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예, 요렇게 크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좀 추워도 좀 더워도 잘 견뎌내는 아주, 예, 근실한 아이입니다. 제가요, 농장에, 오, 요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옐로 멜로, 여러분. 옐로 멜로. 예, 옐로 멜로. 어쨌든, 예, 만 원인데요. 색감이 너무 청초하고 이쁩니다. 이뻐서, 나는 큰걸 좋아하신다 하면,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예.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 까만 포트에 있죠. 예, 난좀 크게 멋지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몇개 없어요. 갔더니 몇개 없더라고요. 예, 또 집에 와갖고 또좀 있었어요. 있었더니 뭐 목대 좋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좀 바빴습니다. 하여튼 옐로 멜로 만 원이라는 거 색감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레드 판타지아인데요. 저번에 왔던 아이들하고 또 요거는 삼두고요. 삼두고, 예, 짱짱 야물은 또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 판타지아는 아시죠? 예, 어떤지 빨갛게, 예, 환상적으로 빨갛게 되는 아이. 예, 저번 아이들은 다 품절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짱짱한 요런 스타일로 있으니까 요 스타일은 또 이쁠 것 같아요. 예, 해서. 예, 레드 환타지아, 12,000원입니다. 예. 뭐, 화분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밖으로 내주고, 얼굴을 딱 올라오게 해놓으면, 예. 뭐, 레드 환타지아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넘어갑니다. 오늘요, 콩나물이, 하우스 많이 비웠었거든요. 다시 그 주말 전부터 해갖고, 막, 엄청 돌아서 바닥에 완전 다 깔려 있습니다. 와우. 샤넬입니다. 샤넬. 아우, 묵둥이 샤넬입니다. 예, 사장님이 이름을 붙이기를 묵둥이 샤넬이라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예, 밑에 하얙하고, 근데 가격이 이렇게 착해요. 야, 요새 사장님들, 예, 어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는 저렴하게 또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잘 키우시면 좋죠? 예, 어떤 분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아, 이쁜 애들 데려갈 때,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서로가 기분 좋죠? 샤넬, 묵등이 샤넬. 예, 15,000원입니다. 예, 어우, 뭐, 이 정도는 요것도 사야 된다. 요거는, 예, 요것도 진짜 있어야 될, 왜 샤넬이 이렇게 묵으면 이 가격이 와우. 예, 요거 있잖아요. 꽃대가 딱 나오잖아요. 꽃 피기 전까지 요 하면 요 위에만 떡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으면 되니까요. 네, 묵등 샤넬 15,000원입니다. 오, 사라보니 슈퍼컬러. 야, 대품입니다. 와, 끝내줍니다. 오, 예. 오, 끝내줘요, 끝내줘요. 야, 네. 오, 야, 제가요, 여기 농장에서 사라보니 슈퍼컬러는 엄청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워냈었어요. 좋은 애들은 싹 데리고 왔네요. 사라보니 슈퍼콜론 대프 15,000원 가격 착하고 아이 멋지고 이거 다른 데 가면 한 2만 원 정도 할 아이입니다. 예 멋져요. 끝내줘요. 난또 엘샤가 또 이렇게 큰 얼굴을 한 아이는 또 처음 봅니다. 예 엘샤 너의 이름이 엘샤가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야 너무 괜찮죠? 예 봅시다. 목이 마른가, 안 마른가. 예. 적당하네요. 예. 당분간 물 걱정 없이 하면 되고, 하엽만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물이 더 빨리 듭니다. 하엽 때문에 가려서 물이 덜들수 있으니까, 억지로 떼면 안 됩니다. 하엽. 예. 억지로 떼면 안 되니까, 엘샤, 와우. 끝내줍니다. 이런 엘샤 또 한번 키워보세요. 엘샤는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군새. 예. 대품입니다. 12,000원입니다. 네, 몽고젤리. 몽고젤리, 얼마 전에 몽고젤리 소개 한번 해드렸죠? 얘는 대품입니다. 왕대품. 예, 이 쫀쫀함에 이물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젤리젤리 돼가는 거. 와, 대박입니다. 대박사건. 이 아이는 데리고 와서 이게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내가 한번 키워봐도 키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몽고젤리 22,000원입니다. 예. 와, 완전히 진짜 잘생겼습니다. 택배는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 갈게요. 며칠 좀 추우니까, 저희가 한 영하 7도까지는 가는데, 7도 넘으니까, 했다가, 예, 며칠 자고, 제가 잘, 달고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누굴까요? 저기, 잘 묵은 아이도 있고요. 요거 천사의 젤리 2만 원에 왔습니다. 예, 요거 외두가 2만 원 가까이 하는 대품입니다. 왕대품인데요. 제가 빨리 가서 밑에 있는 아이들 달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천사의 젤리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냐면요. 언니 볼까요? 언니라고 하기에는 미리 와서 달궈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애기들도 또 내고 있고요. 요렇게 색깔이 예, 되고 요 안에 젤리가 됩니다. 예, 미리 와서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딱 펼쳐져 있는데 멋집니다. 2만 원에 왔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왔습니다. 예, 착한 가격에 왔을 때, 예, 찜! 예, 요럴 때 하시면 좋습니다. 예, 멋져요. 네. 천사의 젤리 2만 원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네, 여러분, 로얄 스타일리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여기에 심겨져 있는 아이를 분갈이해서 딱 올려놨더니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 이러면 얼굴이 쫙 펼쳐져서 훨씬 못 떨어지는 아이가 된답니다. 로얄 스타일리 8,000원입니다. 예, 짱입니다, 짱. 요 물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물 드는 기회도 더 많아져서 더 빨리 빨갛게 물이 들어요. 짜잔. 줄리아나 핑크철아. 오, 짱 해갖고요. 줄리아나 핑크철아가. 잠깐만요. 얘도 지금 분이 작잖아요.
밖으로 전체적으로 밖으로 삐져나가요. 이거 보세요. 예, 젤리처럼 되게 이제 시작하는데, 예, 철하고 생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멋집니다. 예, 얘는 넓은 데 가서 자리를 제대로 앉혀놓으면 짱입니다. 네. 아유, 어째요. 철하하고 생얼하고 잘 골고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아 2만원입니다. 완전 고급진 아이죠. 예. 자, 잘 들어가 있으라. 분갈이 해줄게. 네, 여러분, 홍등입니다. 홍등. 자연군생. 하, 7.5분에 있는데요. 짱짱하더라고요. 분갈이를 해줬어요. 예. 했는데, 요거 7,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짱입니다. 짱입니다. 예. 7,000원 홍등. 예, 자연군생. 아, 가격 진짜 착하고 이뻐요. 예. 네, 명품상 베로니카. 와. 예, 확실히 얘가 산전수전을 좀 겪었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 뜨거운 햇빛 보고 비바람 먹고 막 엉망으로 했다가 얼굴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제가 다시 이제 관심을 좀 뒀더니 오, 멋지게 지금 묵었어요. 단단하게. 예. 짱짱하게 단단하게. 예. 요게 12cm분에 식재되어 있거든요. 식재되어 있고 요거는 명품을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베로니카 25,000원입니다. 가격 착합니다. 네, 니카입니다. 이 니카 금이지 싶은데 니카가 제가 한 번씩 자라는 모습을 CG방 가면 보여드리려고요. 제 처음에 왔을 때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가 왕걸 제가 바로 그렇다고 주면 안 되거든요. 이 집에 좀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좀 줬어요. 주고 예, 또 조금 있다가 또 좀 줬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목마르다고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좀 주고 좀 있다가 좀 주고 그랬더니 예, 자리 잘 잡고요. 안에 아이들 자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 밑에도 목도리를 다 하고 여기도 목도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실 때 제가 딴 게 아니라 오늘은 요 소개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시지만 하엽도 정리를 깨끗하게 했죠. 해서 물을 줄 때 처음부터 너무 마른 아이를 걸걸걸걸 많이 주면은 예, 또 거부 좀 그렇습니다. 예, 무슨 느낌이지 아시죠? 그러니까 좀 주고 또 좀 기다렸다가 물을 빠는지 안 빠는지 보고 조금 빨아들인다. 예, 그 생장점을 보시면 빨아들인다 싶으면 좀 흙이 말랐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물 좀 쭉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가 물을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됩니다. 정말 화려하고 꽃처럼 이쁘죠. 니카 3만원입니다. 애들이 꽃 핀다고 이야 준비하고 있는데 엄청 꽃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너무 멋집니다. 와우. 여러분들 이제 모건 뷰티를 데리고 오시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꽃이 꽃망울이 물고 있으면 금방 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요렇게만 있어도 이쁘잖아요. 딱 갖고 있다가 그 꽃이 피면 꽃도 한참 동안 또 봐요. 요렇게 보고 있으면 요게 진짜 일반 꽃, 예, 관엽 꽃들 데리고 야생화들 데리고 왔어도 빨리 지는 꽃들이 많은데 애들은 또 한참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군생이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게요. 예, 그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원종 모건 뷰티. 이 원종이에요. 모건 뷰티 22,000원입니다. 예, 외두는 7,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예, 그건 봐야 되겠네. 예. 와, 황금염자가, 와, 진짜 멋지죠? 황금염자가, 예, 이렇게 멋집니다. 아유, 목대도 멋지고요. 예, 올 한 해도, 예,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춥지만, 또, 다시 시작합니다. 뭐, 요 정도쯤은 추워야 안 되겠습니까? 겨울인데. 예, 다육이들도, 예, 또, 바짝 얼어있으면, 그렇게 해야 또, 면역력도 생기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저녁 시방 때 만나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